맵이 얼마나 넓으면은 접속만 하는데 이렇게 렉이 걸려. 아니 맵의 정교도가 어느 정도인 거야 이거. 아 이 맵이 진짜 역대급인데 소다 팩토리 저리 가란데? 우와 대박. 와맵 퀄리티 진짜 미쳤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은 게스트가 없이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 굉장히 넓은 맵을 청소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창작마당에서 다운받은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파실리티. 저까지 합쳐서 6명이서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도! 요즘에는 비세라 저랑 게스트 두 명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넓은 맵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비세라의 진정한 재미는 뭡니까? 뒤지게 넓은 맵을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청소하는 게 진정한 재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장작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청소를 해보도록 합시다. 벌써부터 렉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냐? 맵이 얼마나 넓으면은 접속만 하는데 이렇게 렉이 걸려. 얘들아 나 이상해. 소다 팩토리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맵이 너무 넓으니까 렉 걸려가지고 혼자 했었잖아.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혼자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간만에 장작분들이랑 청소를 할까 했는데 이번에 너무 큰 맵을 골랐나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장작분들을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부터 좀 둘러보죠. 일단 맵 이름부터가 지하에 있는 연구 실험실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분위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맵이 딱 봐도 지금 벌써 퀄리티가 남달라요. 보통은 이거 자동문으로 해놓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안실이야. 여기 경비원이 앉아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문이 열리는 방식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야, 지금 딱 여기만 봐도 오브젝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지하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연구실, 뭐 뻔한 클리셰죠. 와, 이거 CCTV야? 와, 이거는 뭐야? 보안용 기관총이야? 아니 진짜 쩐다. 아니 이러니까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렉이 걸릴 수밖에 없지. 여기가 비품실. 여기 비밀번호 걸려 있어요. 513782 해킹 성공. 예. 와, 야, 잠시만요. 아, 미쳤는데? 아니, 맵의 정교도가 어느 정도인 거야, 이거. 아, 심지어 여기에 또 보안문이 있어. 뭐야, 이거. 복사 붙여넣기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데자뷰. 근데 여기엔 포탑이 없어요. 보안용 포탑이 없고. 우와! 여기에서 소독하는 건가 봐. 와, 맵의 퀄리티가 진짜 미쳤는데요? 아니, 여기에 딱 문이 있어? 001582. 아우, 해킹하는 것도 한나절이네, 씨. 여기에다가 분리수거를 할수 있어요.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 와, 진짜 막막하다. 아니, 이거 한 10명 받아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와, 이 맵이 진짜 역대급인데, 소다 팩토리 저리 가란데? 아니, 또 있어? 엘리베이터는 장식인가? 여기도 문이 또 있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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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미쳤는데요? 여기도 그냥 장식인가 봐요? 안 열리는 문도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다행은 개뿔. 진짜 방 개많아. 혼자서 하면은 한 30시간 걸리겠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근데 소각문은 어디 있어? 또 문이 잠겨있... 뭐 어떻게 가요? 저 시체 있는데 저기 어떻게 가? 5, 1, 3, 7, 8, 2. 어? 잠금장치를 해제했지만 걸려서 못 열거든요? 원래? 어떻게 가노?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가 막혀있네요. 에? 여러분, 왜 엘리베이터가 있죠? 에? 우와, 대박. 와, 맵 퀄리티 진짜 미쳤다. 와, 이게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재밌겠는데? 아, 소각로가 여기 있네? 아니, 중간에 소각로 없어? 버리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내가 발견을 못한 건가, 뭔가. 이건 뭐야? 쓰레기통을 넣으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야? 왜안 들어가요, 이거? 됐다. 자, 하나 더. 우와, 이게 진짜 되네?
일단 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버려봅시다. 와 이게 진짜 역대급으로 오래 걸릴 맵일 것 같은데 그럼 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진짜 망했어 진짜. 아니 내가 소강로를 못 본 건가?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니, 뭔가 좀 이상해. 소강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럴 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제작진이 사디스트가 아닌 이상. 뭐예요 이거? 갈비지 셔터? 여기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고? 이게 어디로 빠지는 건데? 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구조 봐. 아 소강로는 없는 대신에 이제 소강로로 직행하는 통로가 있네. 하긴 근데 연구실에 떡하니 지하가 아닌 곳에 소강로가 있는 것도 웃기기는 하다 그지? 이게 지금 완전 그냥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정말 연구실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건물이나 가구의 배치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따진 것 같아요. 와 진짜 무섭다 이제. 근데 여긴 뭐야? 어? 아! 진짜 미쳤다 퀄리티. 저기는 지금 문이 고장나서 열 수가 없는 대신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역대급인데? 그래 퀄리티 미친 건 알겠어. 언제 치우냐고. 일단 핏자국부터라도 좀 지우면 렉이 덜해질까? 아이고 시체는 왜 맨날 산산이 부서지고. 진짜 딱 한 명만 받아볼까? 아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한 게 저 오른쪽 위에 빨간 표시 있잖아요. 저게 지금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경고 문구거든요? 저게 떠있는 동안에는 웬만하면은 인원을 안 받는 게 맞아. 렉이 너무 심하단 뜻이어서. 꺼져!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여기에다가 다 버리고 다 태워! 그러면 렉이 좀 덜하겠지. 이거 왜 핏물이 더 안 묻지? 아 핏자국이 너무 많아서 더 생기지도 않나봐. 맞아 우리 저번에 더럽히려고 했었는데 안 더럽혀졌었잖아. 이거 엎어도 안 묻나? 우와! 그럼 피웅덩이가 안 생겨.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안 더러워져. 와 진짜 공포인데? 지하실에 그냥 계속 쓰레기만 담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명만 들어와 보실래요? 에스칼시네. 저번에 폴가이즈 했을 때 나 뒤지게 잡았던 애. 저 스바라시 빨리 내려가. 꺼져! 어? 일단 한 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미칠 정도로 렉이 걸리진 않아요. 살짝 프레임 드랍이 있기는 한데 버틸만 합니다. 아니 나는 장작분들이랑 하하호호 이러면서 되게 재미난 해프닝들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재밌게 찍고 싶었죠. 진짜 이 맵은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 한번 만들어볼까? 수준이 아니야. 진짜 이 악물고 만들었어. 이거 만든 사람도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야. 디자인하며 가구 배치 시체들 놓여있는 것도 막 아무렇게나 뿌린 게 아니거든. 스토리도 굉장히 진하게 묻어있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 볼 정신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물통을 가져와서 여기 핏자국들을 좀 닦으면 렉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진짜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구나 베비. 맘마메야. 플레임님 영상을 보니 심신이 안정된다고? 아니 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최근에 올린 영상들 다 되게 야심차게 찍어서 올린 영상들이었는데 조회수가 다 안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에 파워워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찍은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조회수 1위야. 미친. 왜 다들 청소 게임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비록 청소 전문 유튜버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너네 다 미쳤어. 솔직히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죠? 이게 왜 재미있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 좋은 거에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맞지. 내 방은 청소하기 싫고 청소의 쾌감은 느끼고 싶고. 정말 이기적이구만. 역시 장작이다워. 아니 이런 자잘한 쓰레기들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 이런 책상 같은 거치대 있다 하면은 무조건 쓰레기가 같이 있어. 숨겨져 있기도 하고. 아니 얼마나 변태인 거야 이 제작진은? 아니 근데 또 실제로 진짜 책상 같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거기에 쓰레기 올려놓잖아요 인간들. 아니 너무 리얼리티 해가지고 화낼 수도 없어. 맞아 인간은 원래 이렇지 이러면서 납득한다니까? 진짜 책상 보니까 현재 쓰레기 올려져 있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책상 한번 싹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공부도 잘 된다고. 치워야지 내일 치워야지 언젠가는 치우겠지.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유튜브 일시정지하고 치워 빨리.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한 30분 동안 본인 책상 청소하고 와도 난 지금 변함없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거야, 이거. 전혀 나아지는 게 없이 말이지. 잘하고 있어. 정말이야. 지금 여기는 청소하는 구역이니까 더러워 보이겠지만 이제 뒤를 싹 돌아보면 깨끗한 복도가 나를 맞이해 줄 거라고. 졸라 더러워. 아, 그냥 물걸레도 잊지 말자. 원래는 오브젝트를 먼저 치우는 게 우선인데 지금은 핏자국이 너무 많아서 렉이 걸리는 게 더 크거든요? 시체 상자 들고 직접 내려가서 아래 상황 한번 보여주기?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됐어, 이 정도 담고 지하실로 내려가 봅시다. 아우, 무거워, 씨. 어? 여기 다 치운 거야? 깨끗하네, 그래도. 뭐지? 이거 왜 여기 이러고 있냐? 뭐야 이거? 아, 여기가 약간 무중력 공간인가? 중력이 약화되는 느낌인데요? 일단 아래 상황은 생각보다 양호한 것 같고 빨리 올라가자 이제. 아휴, 한숨이 아주 저질로 나와. 그래, 이 방을 기점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조금씩 치워보자.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와! 확실히 차도가 있어. 와! 전혀 없어, 미친. 그래도 시체는 아까 다 치워서 없다. 이 복도만 좀 닦으면은 깨끗해질 것 같은데? 물통 갖고 와. 네 개 이상은 좀 위험해. 많이 무거워져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3층 물탑,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뉴스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탈 때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냐고. 짜! 아, 진짜 너무 웃겨. 그 음성을 그대로 내보낸 뉴스사도 참. 와, 확실히 차도가 생기는 것 같아. 저기 위쪽은 내가 다 청소한 곳이잖아. 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눈물이 날 것 같다. 아니, 이게 뭐냐고. 으야. 자, 이제 한 명을 더 받자. 뉴아스 씨가 들어오셨네요. 가서 내가 쓰레기 담아놓은 것들 저기 밑으로 떨궈줘요. 그리고 상자 필요하면 좀 보내주고. 이 게임 스토리가 뭐예요? 옛날 옛날에 여기에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연구를 실패해서 괴물을 소환해냈답니다. 그 멍청한 인간들은 괴물을 저지하지 못하고 연구실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싸질은 연구원들의 똥을 저희가 치우는 내용이죠. 썩을. 내가 이걸 다 보낸 이유는 이 시체를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너무 귀찮아요. 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어? 텔레포트가 지지직 거리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게 가끔씩 그럼 아이템 복사가 되는구나. 어, 나 처음 알았어. 이 파란 불빛이면은 전송이 되고 빨간 불빛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러면 아이템 복사가 되네. 자, 여기는 청소 끝났나가 아니라 이거 보내야지. 이거 좋다. 야, 이거 부피 커가지고 가져가기도 힘들었는데 이것도 보내버려야지. 되게 좋은데 이거? 그래, 이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처분하기 힘들었던 것들 다 보내버리자. 자잘한 거는 나중에 상자 넣어서 한 번에 보내버리고. 텔레포터를 소각로 구멍에 껴놓으면 참 편하겠다. 우리 저번에 그거 시도했었다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에? 이게 사람도 전송이 될 수 있다고? 간다! 와, 이거 본인도 이동이 되는구나. 복사될 때 플레임님이 올라가면 플님이 따블? 아니야, 그땐 터져 죽어요. 내가 알기론 그래. 한피? 에? 뭐야, 이제 상자 안 나와? 아니, 진짜 뭐지? 아니, 이건 운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나오네. 그냥 정말 내가 운이 없었던 거라고?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아, 이거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어. 이 기계가 문제가 있어. 확률이 낮아. 상자가 나올 확률이. 상자 한 번 나오면 쓰잘데기 없는 거 한 5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방은 청소가 빨리 끝나서 왜 이렇게 찝찝하지? 청소가 빨리 끝나니까 찝찝해. 아니, 이런 미친듯! 어? 아씨! 뭐야, 저건! 와, 진짜 폭탄으로 그냥 날려버리고 게임 끄고 싶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아까 이쪽에, 아, 깜짝이야, 왜.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왜 갖고 왔어?
장작들은 뭐하고 있나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나 혼자만 너무 열심히 청소해도 안 좋지. 지금 지하에서 잘 태우고 있는 거 맞아? 나 혼자 지하실 가봐야겠다. 불안한데. 원래? 이거 내가 아까 놨던 상자 아니야? 아니 여기 하나도 안 치워놨네? 아이고야! 이거 무슨 버튼이에요? 윙? 우와! 이게 무중력 버튼이구나. 쩐다! 무중력 켜놓으면 뭐해? 뭐가 달라지는데? 청소해야 되는 건 똑같아. 이제 시체에서 핏자국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워닝 사라졌... 아니 다시 생겼네.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핏자국은 생길걸? 이거 봐. 나이스. 와 진짜 이제 맵이 매끄러워진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제 청소 난이도는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됐네요. 역시 청소를 해야지. 사람은 청소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얘들아 이제 두 명 더 받을게. 점점 늘리자 인원. 청소 가속도 붙여보자고. 다른 데도 다 청소가 됐나 한번 감을 좀 볼까요? 여기는 내가 다 청소했고 여기도 얼추 청소가 된 것 같고 여기 아까 진짜 더러웠었는데 와 지금도 더럽네. 아니 깨끗해졌을 줄 알았더니 오 여기도 깨끗해요. 아 근데 뭔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보다 왜 이렇게 다 뭔가 조금씩 하다 만 느낌이냐. 좋아요. 저는 여기 핏자국들을 전부 다 닦아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대걸레가 더러워지면 피가 묻어요. 이 사실이 이렇게 기쁠 수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요소라고 생각했거늘. 역시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구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쓰레기에 맞아 죽다니. 어! 미안! 나의 강력한 어깨빵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만. 누가 소각로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대기해서 안 치워주면 초록색 다시 오거든요? 제발 누군가가 소각로에 한 명쯤은 있겠지! 그렇지! 치워줬죠? 이것도 하나 둘 셋 얍! 아 누가 소각로에 좀 있어봐요! 갔다! 받았지? 확실하게 받았지? 치웠지? 다시 전송을 할 것이요. 이런 씨! 어? 그러고 보니까 크레이츠랑 배럴은 두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네. 이런 것들만 분리수거하게 놔도. 에? 아니 근데 이거 배럴이랑 상자는 분리수거할 곳 없었지 않아요? 분리수거 안 해도 되는데. 맵을 안 봤어? 이것도 당연히 분리수거가 되는 곳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 보고 우매하다고 하는 거야. 우매 장작. 어? 크레이츠구나? 아유 초록색으로 써있어가지고 당연히 메디웨이스트인 줄 알았는데 초록색으로 페이크를 쳐놨네? 상자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군요. 테두리를 잘 읽었어야 됐는데 쳤네. I am my mom. 오 깨끗해. 제가 절대 안 끝날 줄 알았던 게 인원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보자. 여기 안에 쓰레기가 있나? 나니! 이거 어떻게 꽂았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야, 왜 이래. 이게 왜 이래요? 어, 이제 미쳤나봐. 자, 안에 한 번씩 봅시다. 아, 뭔데 왜 바로 걸려. 아, 미쳤다, 여기. 숨어있는 꼬라지 보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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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니! 누가 물 마시고 여기에다가 종이컵 그냥 갖다 버리래? 버린 것도 아니야. 그냥 올려놨지. 쓰레기 같은 놈. 와, 그렇지. 나는 못 속이지. 보았느냐? 하.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개꼴 봤네. 어! 아니, 이걸 어떻게 꺼내? 뭐야, 이게? 아니 종이컵이 아까부터 나한테 원수를 졌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꺼져. 이 다한 거 같은데? 가자 이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빨리 탐지기 계속 돌려봐. 아니 이게 맵이 넓으니까 검사하는 데만 한나절이네. 와 진짜. 아유 얘들아 다 했다 퇴근하자. 근데 퇴근 어디서 해? 아 시작 지점에 있었어요? 나 왜 못 봤지? 얘들아
다들 고생했어, 진짜로. 물론 내가 제일 고생하긴 했지. 진짜 뒤지는 줄 알았다. 나 다신 이렇게 넓은 맵 안 한다. 어디 결과 좀 볼까? 그렇지! 102% 나이스!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우리 장작분들 저까지 합쳐서 7명. 이제 진짜 미안하다. 얘 잘못했어. 왜 그러세요? 진정들 좀 하시고요. 근데 고생한 김에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할까? 방이 초기화 돼가지고 우리 사무실 지금 완전 개판이거든? 청소 좀 하자. 빨리 되는 건 좋은데 야 너무 정신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다들 고생했어요. 아 차가워. 아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렉렉렉 아우야 어우. 여섯 명이서 나한테 일제히 대걸리지라니까 렉 걸리는 거 봐. 가자 가자 퇴근. 자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정말 힘들게 역대급으로 청소해본 위사라 클린업 디테일 창작마당 맵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퍼셀리트라는 맵이었습니다. 와 역대급으로 정말 정교한 맵이자 정말 개빡센 맵이었어요. 아니 오브젝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어. 제작진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존경과 혐오가 공존하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빡센 만큼 그만큼 재밌었고 다음엔 또 다른 장작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청소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